스타들의 각양각색 헬스 라이프를 통해 건강한 운동법을 소개하는 노총권의 헬스그램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핫바디 열풍이죠. 특히 올해는 섹시백 스타들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02년 월드컵 미녀에서 중화권 한류 톱스타로 거듭난 가수 미나 씨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를 갖기 위한 그날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27g까지 말끔하게 해결해드릴 노총원의 헬스그램 마스터 트레이너 노총원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인 저까지도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원조 섹스스타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신 미나씨가 저희 노총원의 헬스그램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자, 함께 만나보시죠. 2002년 월드컵 미녀로 혜성같이 등장한 후 8년째 중국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가수 미나. 지난 18일 2015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에서 한류 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한류 스타의 위엄을 과시했는데요. 미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국에 자주 와서 방송도 하고 있고요. 8년 동안 중국 활동 열심히 했고 얼마 전에 녹음을 마치고 뮤비도 마치고 이제 신곡 발라드 중국 곡을 발매를 해요. 지난 21일 중국어 발라드곡 GDN으로 중국에서 본격적인 음반 활동을 시작한 그녀. 최근 17세 연하남 류필립과의 열애 사실을 공개해 엄청난 화제를 몰기도 했었죠. 현재 군복무 중인 남자친구의 훈련소에서 함께 찍은 인증샷을 공개하며 그를 향한 무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좌대 배치 돼가지고요. 다행히 저희 집이랑 가까운데 의경으로 의경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면회를 가고요. 네네. 다음 주부터 이제 외출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7세 연하남 류필립을 단번에 사로잡은 미나만의 몸매 비결. 바로 철저한 자기관리라고 하는데요. 34, 23, 35의 바비 인형 같은 특급 몸매. 와, 눈으로 봐도 정말 믿기지 않는 프로필이네요. 근데 지금 전문가인 제가 봐도 몸매 관리는 정말 잘하셨어요. 이게 또 숨겨진 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 그러면 즐겨 하시는 운동이 있으세요? 요가 같이 정적인 운동보다는 헬스처럼 이렇게 근육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헬스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사진을 봤어요. 안 그래도 미나 씨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진을 봤는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에 화제가 된 미나 씨의 운동 인증샷. 정말 완벽한데요? 예전 사진인가요? 요즘에는 요즘에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데 이제 근육을 많이 만들진 않고요. 네네. 라인 위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라인 잡는 위주로? 네. 그러면은 자신 있는 몸의 부위는 있으세요? 제가 신기하게도 살이 조금 쪄도 등이랑 이 허리 라인 거기가 살이 잘 안 붙더라고요. 저도 미나 씨 사진을 봤죠. 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봤는데 등 근육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일반인이 만들 수 있는 등 근육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전문가 영역이에요. 아. 네, 그래서 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노총군 트레이너를 긴장시킨 최고의 섹시백 스타 미나와 같이 최근 탄탄한 근육질 몸매로 건강미를 뽐내는 남녀 스타들이 많은데요. 특히 최근 연예계는 뒤태가 아름다운 미녀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격하는 모습을 친구가 이제 뒷모습을 찍었어요. 포털 사이트에 퍼지고 해서 그 사진 한 장이 좀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나. 본격적인 연예 활동을 시작한 사격장 뒤태 미녀 예정화를 비롯해 1% 수정도 필요 없는 무부정 여신 AOA의 설현 등 연예계의 핫한 뒤태 미녀 스타들. 상큼한 건강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뒤태 미녀의 원조 스타는 바로 미나 씨 아니겠어요? 노총곤의 헬스그램. 지금부터 미나와 함께 아름다운 뒤태 만들기 운동법 배워볼게요. 오늘은 탄탄한 S라인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등 운동을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오늘 미나 씨와 함께 한번 등 운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집에서 운동할 때 등 쪽은 기구가 없으면 운동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등 쪽 운동을 더 유지하고 싶어서 등 운동 배우고 싶어요. 그러세요? 네. 대부분 헬스장에서만 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다른 분들은 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집에서도 충분히 스틱 하나로도 멋진 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멋진 등을 갖기 위한 동작을 한번 배워보실게요. 다리는 골반 넓이로 11자로 지지를 해주시고요. 발을 잡은 상태는 어깨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뜨려서 귀랑
어깨 견봉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 따라하고 있어요. 네, 가슴을 펴고 어깨를 더 떨어뜨려주세요. 오케이, 스탑.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민다. 무릎은 많이 접지 마시고 엉덩이를 뒤로 밀어보세요. 조금 섹시한 느낌으로 스탑. 자, 그 상태에서 무릎 위에까지 발을 내려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배꼽 쪽으로 당기는데 어깨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다시 정강이 가운데까지 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세 괜찮나요? 네. 자, 어깨를 떨어뜨려주세요. 오케이. 자, 무릎은 살짝만 접고 엉덩이를 뒤로 많이 빼주세요. 스탑. 자, 배꼽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시고. 오, 벌써 땀나요. 오케이, 굿. 등줄기에서 땀이 흘렀어요. 정강이 가운데까지 갔다가 허벅지 뒤가 당기는 느낌이 네. 나실 때 올라오시면 돼요. 후. 엉덩이까지 굿. 힘이 가는데요? 그렇죠. 바로 네. 그거야. 허벅지 뒤, 엉덩이까지 잘 네. 가야 돼요. 자, 다시 천천히. 슬로우. 그대로 스탠딩. 그러면 이 뒷라인은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시, 셋. 업, 후. 오케이. 확실히. 여기서 땀이 나면서 근육이 막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네. 확실히 그냥 몸짱이 아니고요. 근육들이 너무나 밸런스에 잘 맞기 때문에 동작을 제가 구두로 설명을 해드려도 몸으로 잘 따라가요. 감사합니다. 도움 좀 되셨나요? 너무 좋아요. 저 안 그래도 요새 네.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네. 운동을 많이 했는데 네. 등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등 운동하는 게 별로 느낌이 없어요. 아, 거기 그래요? 영상에 있는 걸로 등 운동을 하면 네. 그렇게 등에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그 느낌을 못 받겠더라고요. 아, 고민 좀 했거든요. 지금은 이거는 거실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네. TV 보면서. 있는, 아, 그럼요. 서 있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게 집에 잘 없잖아요. 그럼 네. 아령으로. 아, 덤벨로. 해도 되나요? 그럼요. 근데 이제 덤벨 같은 경우는 너무 저중량이면 근육에 자극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5kg? 그렇죠. 미나 씨 같은 경우에는 5kg에서 많게는 8kg까지. 아, 조금 더 얘가 몇 kg예요? 지금 이거 다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15kg 정도 되겠네요. 이게 맞나요? 딱 좋아요, 무게가. 아, 그래요? 네, 지금 네. 느낌이 이게 근육이 네. 막 이렇게 생기는 느낌이 막 들고. 아, 아무래도 자세가 너무 좋으셔서. 아, 그래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미나와 함께하는 노총곤의 헬스그램. 첫 번째 동작으로 섹시한 뒤태를 완성하는 등 근육 강화 운동법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손쉽게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로 배워볼 동작은 사랑에 빠진 미나 씨를 위한 특별한 운동법입니다. 미나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류필립은 훈훈한 외모는 물론 건강한 체격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혹시 군대에 입대하시기 전에 커플로 같이 운동하신 적은 있으세요? 사귄 지 몇 개월 안 돼서 군대에 가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운동한 적은 없고요. 네네. 데이트할 때 집 근처에 청계천 거기를 많이 걸어다니고 서로 아, 걷는 걸 좋아해요.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휴가 나오거나 좀 길게 네네. 나오면 등산이나 아니면 크로스핏 같은 거 같이 해보고 싶어요. 실제로 지난 9월 청계천 데이트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던 가수 미나, 류필립 커플. 노총곤의 헬스그램에서 두 사람을 위한 특별한 커플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미나 씨도 살짝 라운드 숄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안으로 약간 어깨가 구분 어깨. 잘 때 이렇게 하고. 네, 구분 어깨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수건 한 장 이렇게 필요하시고요. 자, 남자분이 아무래도 어깨가 넓으니까 그립을 약간 더 넓게 네. 잡으시고요. 여자분들은 그렇죠, 좁게. 어깨 그대로 눌러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 내쉬면서 올려주세요. 올릴 때 살짝 중심을 앞으로. 오케이, 완전히 확장시킨 거예요. 다시 닫고. 다시 올리면서 앞으로 중심 이동.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쭉 올렸다 중심 이동 스탑.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이것도 위쪽 등 근육이 바로 그거예요. 느껴져요. 느껴지시죠? 네. 이게 생활 속의 웨이트라고 그래서 수건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빅라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할 때는 힘든 것 같지 않은데 근육이 많이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 확 들어서 좋은 그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동작을 해서가 아니고요. 네. 그 근육을 쓰기 위한 포지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요. 이 포지션만 잘 기억해 주셨다가
뮤클립시 오시면 네. 꼭 한번 해보십시오. 네, 다운로드 해놨다가 동작 까먹으면 네. 보고 다시 할게요. 세 번째 배우신 운동은 이제 로우 동작이에요. 네. 힘 한번 꽉. 오. 지금 생겼어요? 네. 이거 한번 하셨다고 그냥 탄탄해지셨네요. 자, 이 척추에 골이 생겼는데 이 양 사이드에 있는 근육이 능형근이라 그래요. 이 능형근을 발달시켜주는 운동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원 한장으로 할 수 있어요. 네. 허리까지 보네요, 이거는. 다시, 날개뼈로, 로잉, 없어. 어떠세요? 느낌 세요, 이것도. 느낌 세죠? 네. 네. 효과가 네. 확실한데요? 아, 그럼요. 저는 효과 없으면 안 알려드려요. 내일 아침에 등에 알겠다. 네. 이렇게 하시면 남자친구분과 같이 멋진 등 근육도 얻으실 수 있는 거죠. 특히 남자분들 등 근육 멋있으면 더 멋져 보이잖아요. 남자친구 가르쳐줘서 같이 열심히 네, 이제 남자친구분은 더 열심히 하셔야죠. 운동 열심히 해요, 요즘에. 그래요? 제가 열심히 운동하니까 같이 운동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운동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시니까 네. 지금부터 잘 만들면 30대 때는 거의 뭐 몸짱으로 지낼 수 있죠. 지금도 몸짱이에요. 아, 노총군의 헬스그램, 오늘은 가수 미나 씨와 함께 아름다운 뒤태 만들기와 커플 운동법을 배워봤는데요. 오늘 너무 좋았고요. 네네네. 혼자 하는 거 좀 지루한데 남자친구랑 하면 지루하지 않게 데이트도 되고 네. 또 운동도 돼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월드 한류스타 미나. 성공적인 중국 활동은 물론 예쁜 사랑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운동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해야 미나 씨같이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총원의 헬스그램 시청자분들이라면 절대 포기는 하시지 않으시겠죠? 자, 다음 시간엔 운동을 사랑하는 스타분들과 함께 새로운 맞춤 트레이닝을 갖고 여러분들께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